특히 몇이에요? 170 후반 언저리쯤부터. 아 그래? 언니 그러면은 대박을 안 돼? 안 들리지 않아? 자기야 사랑한다고. 아니 여기 있다고. 죽을라 그러네요. 뿅. 뭐야? 왜요? 뭐. 네 안녕하세요 토토가의 도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토가의 인디고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누구죠 오늘? 누구죠? 이 엄청난 민혁은? 아 누구야? 이분이 바로 토토가 오늘 2화에서 박민규 씨가 추천한 이 온나나의 주범 너무 핫해서 열기가 바로 나 윤경 씨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나윤경입니다. 이태원의 대통령. 와 이태원의 대통령이다. 나대미 대통령. 어 그럼 저입니다. 코난이랑 뭐 양대 산맥이에요? 맞짱 떠야 된다고. 코난과 양대산맥 이렇게 거짓말 쳐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여기만 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 난 오늘 많이 할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 한번 들어볼게요. 어마어마해 버릴 거야 오늘. 시작해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시작합시다. 우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예쁘고 멋있는 이 사람이 서울 여자 아니에요? 아니 강원도 소 여자잖아요. 태백의 딸이죠. 황후 여자. 아, 황후. 디고야 제가 술 많이 먹었어? 오늘 힘들어. 그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다 거짓말 같잖아 이러면. 여기 술에 뭐 탔어요? 이 사람이 늘 한우만 먹어. 한우가 많아요. 집에 한우가 진짜 많아. 이유가 뭐예요? 이모님께서 업계에 그런 거를 일을 하세요. 이렇게. 집에 이모님이 계세요? 아니 그 이모님 우리 이모 친이모.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늘 있어요. 맨날 보내준대. 맞아요. 그래서 나윤경 씨가 집에 막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늘 한우 파티를 해. 근데 우리는 왜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니까 나 저번에 불렀는데 못 오셨죠. 그 에하트 팀이랑 불렀는데 한 번 못 왔어요. 캔슬을 놓쳤지. 아... 근데 이제 보내주면 나는 잘 안 먹으니까 잘 보내달라고 하지 않지. 그럼 그때 주소를 여기로 이사했다고 해. 아 여기로? 여기로 보내줘. 거짓부렁의 인생을 살아버려 우리 엄마한테. 아니 그리고 한우 어쨌든 부자 여자예요 연님. 아 그래요? 뭐, 한우가 지겨워요? 안 먹는 이유가? 그렇긴 하죠. 근데 고기를 잘 안 좋아해요. 닭고기는 좋아하는데 돼지랑 소 이런 거 그럼 안 만약에 내일 종말이야. 아침 점심 저녁 마지막으로 먹을 거야. 뭐 드실 거예요? 뭐 산채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산채 비빔밥. 예 그리고 좋아하고 닭발에 소주 한잔 해야지. 닭발이요? 내일 종말인데 닭발 먹어요? 소주해. 어, 오케이 오케이. 닭발 좋으니까. 근데 그 옆에 계란찜이랑 오뎅 국물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요? 오케이 한 끼는 안 먹을래요 그냥. 진짜 재미없네요. 아, 진짜 재미없어. 식성이 너무 이상해요. 전 언니랑은 못 사귈 것 같아. 산채비 아니 지구가 종말인데 뭔 산채비 그러니까 내가 산채비빔밥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풀밥? 끔찍하네요 진짜. 진짜 제가 풀을 너무 좋아해요. 강원도의 딸이라서 이제 해외여행할 때마다 조금 힘들어요. 다른 나라 음식 먹는 게. 야 진짜? 가서 뭐 그냥 뭐 풀 길가에 있는 거 뜯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강원도에서 뭐 한다고 서울을 온 거예요? 전공이 음악이었는데. 전공이 음악인 거는 뭐 대학교 전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맞죠. 중학교 때부터 국악을 이제 배웠어요. 에이? 국악? 서도 소리도 있고 구두막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너 외교하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이야? 뭐. 그거 하다가 보컬로 이제 넘어갔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혹시 틀으면 되나요? 이것이 편하게 하라며. 아니 나 이런 건 불편함이 이런 건 불편함. 그래서 국악하고 보컬로 넘어갔다가 이제 그러려면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대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건 발단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제 술값 아끼려고 지어볼까 하면서. 아~ 이렇게 가지고 이태원. 그렇지 그렇지. 이태원 대통령이라고 방금 하셨는데 그때가 몇 살 때였지? 23? 왜 왔어요? 지나가다가 재즈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 알려주는 거야. 야 이태원에는 복지가 더 좋대.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태원으로 왔지. 그럼 첫 번째 일했던 데가 어디야? 첫 번째 일했던 데 프로스트예요 사실. 프로스트거리야? 프로스트 3일 일했으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일했어요? 왜냐면 매니저랑 개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고. 싸움의 이유가 뭐야? 그냥 엄청 뭐랄까 꼰대이기도 하고 그때 또 저는 야생마였고 지금 엉망까지인데 그때는 엉망진창이었지. 그럼 뭐 이유가 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싸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처음 들어갈 때부터 갈구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폭발을 했지. 아니 그럴 거면은 사람 갖다 쓰지 마시고 혼자 하셔라. 그냥 네가 몸 분심술 써가지고 12명에 하셔라 그래가지고 나왔죠. 그러고 나왔어. 그럼 어디 갔어? 그러고 빅코스에서 한 2년 반 뭐 이렇게 일하다가 그 맞은편에 블리스에서도 일하고 뭐 여기저기 뭐 청담에 갔다가 이렇게 청담도 갔어? 네 디브리치에서 일했어요. 언니 디브리치 거리야? 좀 고급져 보이네 갑자기. 거기 하나도 안 고급져. 아, 그래? 나 사실 안 가먹어. 청담이라고 하니까 거기 그냥 엉망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태원에 와가지고 어디 갔으려나 모르겠어요. 행사 한참 뛰고 우리 마지막 거기를 같이 가사 코로나를 같이. 아 마지막에 언니의 종착지가 바로 그 이태원에서 가장 맞죠, 유명한 맞죠. 외국인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최고의 그쵸. 플레이스. 어땠어요 가사 코로나? 지옥 같았어요. 이거 나가도 돼요? 언니 맨날 가사 있잖아요. 내가 늘 말했어. 난 지옥 같다 여기가. 내가 일한 매장 중에 너무 힘들다. 내가 13년을 일했는데 이유 날씨를 맨날 체크해야 되는데 아~ 우리 봐봐.
기상청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기상청 관계자 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비가 온대. 나는 비 올 그거를 대비를 다 해. 왜냐면 루프탑이 있으니까. 그치 그치. 루프탑 봤는데 준비를 다 해놨어. 비가 안 와. 그러면 막 덥지. 준비해놓은 거 이제 천막도 있고 이러니까 덥지. 그럼 사람들이 원성이 또 자자해. 다시 닫아. 조금 있다 조금 흐려져. 그럼 다시 피자. 아니 그럼 거기서 언니의 롤이 뭐였어? 뭐 바텐더였어 아니면 매니저였어? 아 전 총괄 매니저로 있었는데 한 4년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까사코로나의 총괄 매니저 여자. 근데 이 사람이 나윤경에서 밑으로 직원이 쫙 있어. 그래서 언니가 악 하면 사람들이 악 이렇게 하고 그것도 잘생긴 직원들. 오, 언니가 유난히 외모 지상. 언니 못생긴 사람 친구 안 한다며요. 근데 있긴 있잖아요 못생긴 친구들. 따로 시작하는 사람.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제 베프가 보고 있을 테지만 넌 알겠지. 잘생겼어요. 누군지 알죠? 알죠.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이태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걔를 보자마자 나 쟤랑 친구하기 싫은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빨이 너무 삐뚤삐뚤한 거야. 유정아 웃지 마. 아니 잘생겼는데. 아 지금 많이 용이 됐다 오빠. 이거. 누군지 모르지. 아니 내 친구 누군지 알잖아. 맨날 붙어다니는 애 있잖아. 너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씨를 얘기하는 거야. 아, 이름 언급한 게 없어. 그 잘생겼어. 내가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언니 베프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멋있어. 스타일이 조금 있다. 아, 매력적이고 멋있긴 하죠. 하지만 잘생긴 건 아니죠. 우리 짚고 넘어갈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 맞아요. 윤경 씨도 이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하지만 난 내 얼굴을 좋아해. 거울 잠깐 봐도 돼요? 아니 아까 오자마자 미모 관리를 엄청 하느라고 이 정도면 됐어. 한 시간 동안 밖에서 화장해. 코털 밀어. 팔에 왁싱 크림 바르고 있고. 근데 진짜 그리고 웜업 한다고 술 계속 먹고 저보고 자기 만난다고 못생겼다 하냐 뭐라고 하고 어지러지네. 준비 시간에 이거 세팅보다 언니 세팅이 더 오래 걸렸어. 아 진짜. 내가 화장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는데 갑자기 왁싱 크림까지 발라요. 네. 여기 이제 모함이 난무하는 데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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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나윤경 씨 그 뭐 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나윤경 이태원의 누리스 나윤경 맞아. 아는 사람 개 많음. 나윤경 씨 저희 처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해요? 가사 코로나 아니고. 아 노. 어디죠? 에어하우스에서 에어하우스 왔죠. 아, 왔죠, 그래? 왔죠 왔죠 왔죠. 에어하우스 1회인가 2회 때 보자마자 어, 술 마셔 이러면서 갑자기 아, 술을 막 주는 거야. 아, 잠깐만 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나요? 바에서 이제 아, 그때가 2회인가 3회 때였을 거예요. 어, 가면 술 먹자로 가면 술 먹자로 제가 또 장사의 신으로 거듭이 났었거든요. 근데 술을 먹자고 한 거야? 준 거야? 아니면 주진 않았어요? 전 주진 않아요. 돈을 안 받았는데 판매를 잘하지. 그 옆에 있던 사람 다 냈어 오빠. 장사의 신이네 이 사람. 장사의 신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뭐예요? 요즘엔 백수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카사 코로나 퇴사를 하고 바 컨설팅을 이제 했었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바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뭐 안에 뭐 어떻게 해라 동선 짜주고 메뉴 짜주고 약간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그걸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태원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의 계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럼 좀 놀아보자 해가지고 놀았는데 놀아보니까 노는 게 너무 좋아. 난 전세에 뽀로로였던 거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언니가 이태원 중에서 가장 요새 자주 가는 곳 사실 토트가 행사를 제일 많이 가요. 아 그건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안 오면 우린 바로 매장 시킬 거야. 해봐. 어 언니 그 사거리 사진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유정아 여기다 얹혀줘. 유정아 그걸로 3주 동안 놀림을 받았어요. 왜 나윤경 씨가 늘 토토가 행사 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나윤경 그런 갑자기. 것도 다 갖고 있어. 막 이런 거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재고 씨 저 다 풀어요. 죄송해요. 양쪽 다 풀어요 지금. 사랑해요. 나윤경 씨는 근데 좀 네. 멋있는 게 파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이 올랐을 때 오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그렇지. 나윤경 씨는 딱 초대 받았으면은 무조건 시작할 때 자리 채워주는 거. 소리를 엄청 질러주고 파이팅 어. 이렇게 엄청 넘치고. 이만큼 이미 취해 있어. 뭘 먹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문 열어. 우리보다 먼저 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한 번은 그 전날 와 있더라고. 전날까지 가요? 덥네요 여기. 에어컨 안 틀어서 오늘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파티 초대할 맛이 나요. 아, 진짜 윤경 언니는 저희가 늘 이렇게 토토가로 오는 파티를 준비하면 늘 게스트 1번 나윤경 와요. 딱 시작할 때 와서 자리 딱 띄워주고 좀 올랐다 싶으면 바로 나가. 멋있게 퇴장. 맞아. 뛰어서. 내 역할이 다 했거든. 아니 옆에서 이렇게 목 들려가지고 윤경아. 가드한테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가드까지 있어?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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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둥. 아니 여기 이렇게 거짓인 안무한데 이게 거짓이라뇨. 내가 언니 기억을 못하나 봐. 아니 너 내가 가드 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언니 때문에 쓰려고 있어. 아 이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내가. 나윤경 씨 조용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윤경 씨 아무튼 늘 고맙고요. 네. 아니 그럼 이제 그럼 그거 물어볼까 봐. 그럼 지금 남자친구 없습니다. 아니 손 다시 얹고 남자친구 없어요. 썸. 진짜로? 없습니다. 썸 없어요? 예. 네. 그럼 뭐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뭐 이상형이라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래 이상형 얘기해보자. 그래요? 응. 언니 이상형? 응. 술 잘 사주는 남자. 아
술 잘 사주는 남자 좋죠. 일단 박민규. 응응. 두모. 잠시만요. 그 세 분하고 만나면 항상 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럼 술 잘 사주는 남자, 술 잘 사주는 남자 연락하세요. 아아 디테일 디테일 또또또 디테일 한번 얘기해. 사실 술 잘 사주기 이전에 키 크고 잘 생기고 어깨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다가 가야 돼. 키가 커야 돼요? 언니보다 크면 되잖아. 언니 140 아니야? 매기네. 우리 디보가 오늘 저를 많이 매겨요. 키 몇이에요? 170 후반 언저리쯤부터. 아 그래? 언니 그러면은 대박이라 돼야 안 들리지 않아? 자기야 사랑한다고. 아니 여기 있다고. 죽을라 그러네요? 아니 이걸 듣는 유정이는 왜 웃어? 유정아 내가 웃어? 왜 괜히 애한테 시비야? 너무 화나게 웃잖아. 열받게. 그러면은 대박 뭐 뽀뽀할 때 어떻게 점프라. 도움 닫기를 해. 일단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뛰어. 베프가 이거 해줘. 밟고 올라가. 이렇게 앞해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아 덥네요. 아, 그러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섹시 큐트. 오, 저 이태원을 떠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영등을 싫어요. 왜냐면 그때 박민규 생일날 마지막에 그 달래장 거기 가가지고 애프터 거기서 여기까지 나온 거. 여기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마 무시하게 취했죠. 자기야. 여기 뭐 촉수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다 꺼요. 개새끼들아. 야 들어보자. 유정이 퇴사까지 나온다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소주 좀 타주세요. 국회의원에 그럼 DJ들도 많거든요.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약간 이런 없어요. 느낌 멋있다. 없어요. 없어요. 언니 그럼 노래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노래방 가면은 이 노래 꼭 부른다. 나의 18번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좋아요. 사랑했어. 그때는 윤호가 사귀었을 때야? 그때 아니요. 전화해도 돼요? 사랑했어. 보내준다다. 헤어지고 난 후에? 왜요? 네. 이별했죠. 이별한 건 맞죠. 와 목이 너무 걸려가지고 내가 진짜 에 하고 싶었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아니 왜 그만뒀어요? 너무 바쁘고 인생이 술 먹느랑. 그치 투투가랑 와야 되니까 재밌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되고. 어? 사거리에서 뽀뽀도 해야 되고. 어마 진짜 어마하네요 진짜. 여기 이태원 사거리 키스녀잖아요. 키스녀가 되죠. 언니 별명 몰라요? 이태원 사거리 키스녀. 이태원 사거리녀에서 키스녀가 됐다. 네 됐고요. 주량이 얼마나 돼요? 주량은 잘 모르겠어요. 한 소주 두 병 반 정도. 예전엔 진짜 잘 먹었는데 요즘엔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디고야 나와 디고야 나와 해서 가면 없어. 미안합니다. 반성하세요. 일찍 취해가지고. 아 요즘 운동하니까 더 일찍 취해. 2시면 집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근데 보통 그 정도 마시면 다 취해요. 운동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 마시면 보통 자취해요. 제가 데킬라를 좀 빨리 마시는 편이죠. 술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하나를 고르자면? 아 어렵네요. 1티어가 몇 개 있어요? 한 3개 정도? 뭐. 얘기해봐. 3개 얘기해봐요. 와인 데킬라 맥주. 아. 와데메. 와데메. 데킬라는 보통 몇 잔 마시면 취해요? 세보진 않는데 한 많이 드시네. 몇 잔. 언니 그 한 병 먹어요 그러면? 그런 게 낫겠죠? 아니 그러니까 한 병은 먹는다고. 아니 한 병이 스물 몇 잔이 나와요. 예, 한 반병 좀 넘어가면 어질어질하다. 예. 맥주는 몇 병이나 드세요? 맥주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켈린지 뭔지가 뭐 1억 병 팔았다는데 언니 5천 병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해요 켈리. 사랑해요 켈리. 아니 누가 나 처음처럼이랑 참이슬 해서 나 공로상 좀 주라고 해. 아 언니 그럼 뭐가 좋아? 처음처럼과 참이슬. 아 참이슬로 가야지. 아, 나는 왜? 목 넘김이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깔끔. 예 날카로운 탁 테이스트. 그럼 이제 보통 그렇게 했던 술 실수들은 그 주량 이상 먹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술 제가 실수 뭐 했죠? 촉수가 나온다던가. 어느 정도 마셨을 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질어질하네요. 다음 게스트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지 마라. 오지 마. 네, 그러면 이제 이쪽 바닥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진상까지 봤다 나는. 아 많은 진상들이 지금 스쳐가는데 네. 그 외국인 분들 교포분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격증심에 쩌들어서 취해가지고 너네 왜 나 안 들여보내줘 이래가지고 말 안 통하니까 내가 논리정연하게 말하는데 자기는 취해가지고 내 얼굴을 막 이렇게 찍고 있었는지 얼굴에 들이고 난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너무 나쁘지. 난 쌍욕 막 이렇게 갈기고 막 이랬던 인텔리야. 영어 진짜 잘해. 영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불어 뭐 못하는 거 없어. 다 해요? 그 다음에 인도어까지 요새 배운다는 얘기가 있어. 영어로 인트로듀스 그거 해봐요. 어 미안합니다. 창피하네요. 인트로듀스 해보래. 아니 그거 해봐. 언니도 파티나 이런 거 친구들 때문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DJ들은 누가 있어? 최애픽이라. 저는 누도 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넣고 싶은데요. 네네 그럼 DJ 두두랑 이제 와우랑
네, 최애. RTRP. 와우. 아, 한두 명 정도 더 있는데. 아, 데빈도 좋아해요. 아, 데빈. 아, 데빈. 아, 데빈 좋아. 나 데빈 좋아요. 저는 이 그 뭐지? 적소적소에 이렇게 착 이렇게 붙는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밑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멜라 오빠도 좋고 코너 오빠도 좋고 난 일단 난 음악성을 좀 많이 보네요. 아, 저는 너무 좋죠. 그런 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밝은 것도 틀다가 또 이제 딥해질 땐 또 딥하게 또 잘 틀어주시고. 근데 두두 아우 파도를. RTRP 데빈 네. 공통점이 다 잘생겼네요 다. 아, 기분이 안 좋네요. 뭐 하지 무슨 말 있어요? 없어요. 아, 요새 뭐 홍보하고 싶은 거라든가. 제가 요즘 가게를 준비할까 해요. 어떤 가게? 제가 빡? 원래 가사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도 가게를 하려고 했었는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 할 때 됐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언니가 이제 사장? 그렇죠. 정국에 계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연락 주세요. 저와 함께 한다면 흥행은 진짜 망할 일은 없어. 보증 수표예요. 하면 이제 이태원이 베스트인 거고. 네, 이태원이 베스트. 이태원 무조건 해야 돼. 언니 이태원 끊으면 안 돼. 컨셉도 있고 메뉴도 있고 나의 팀원들도 있으니 힌트라도 줘요. 어떤 느낌의 컨셉? 약간 이렇게 해서. 아, 내가 그거를 진짜 여기 오늘 오면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이게 없는 가게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어쨌든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이태원이 부자 돼서 우리 술 많이 사 먹어야 되니까요. 맞죠, 맞죠.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엉망인데 이걸 내보내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거 쓸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 이러면 다 손절이야. 어, 글쎄 코스염이 좀 자랐네요. 벌써 피곤해? 또 자랐어, 또 자랐어. 아,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받아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 언니밖에 없어. 언니밖에 아, 나밖에 없어.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물 전혜 손님이 네. 가져온 슈프림 가방 열어보세요. 언니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뭐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자기야. 피스코 티셔츠요? 아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사이즈가 엑스라지야. 내가 입은 거적대기 아니에요 이거? 그 이빠 오픈하고 거기서 이거 입으면 볼노스트 프리패스 복장이에요. 아 그건 맞죠. 너무 예쁘지. 아저씨 감사합니다. 나영 씨가 준비한 선물. 네. 술 끝나는 겸 가장 맛있다는 와인 중에 하나에 네 브레드 앤드 버터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술을 준비했어요. 술 먹고 또 건강 챙기시라고. 비타민 하나, 칼슘, 마그네슘, 아연도 들어있대. 칼마 아. 칼마 아. 이렇게 해서 느낌이 왜 이렇게 쇼호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렇게 선물 증정식까지 했고 여러분 맞죠 맞죠. 우리는 모두 안녕. 아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추천할 게스트 한 번만 말해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거. 아 추천 게스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태원 나대미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지성이 오빠. 아 I love 김지성. 안 그래도 우리 김지성 리스트 있어 이미. I love 김지성. 좋아요. 김지성 사랑해.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모두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끝났다. 아 됐다. 언니는 방미생 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나올 게 없었어. 그거밖에. 수위 너무 높지 않게 해줘 유정아. 유정이 퇴사. 아 근데 잠깐만. 퇴사. 근데 이태원 이제 못 갈 것 같아. 그 사거리를 지나가야 되니까. 올 때마다 생각날 거야. 이 새끼 너 이태원 올 때마다 죽여버릴 거야. 나 우리 영망창이.